예, 오늘 게임 초보 축구를 제작자의 특징. 이거 보면은 배경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직진 게임 시작은 기본 배경과 기본 부금. 움직이는 건 방향키입니다. X는 취소 및 메뉴, C 스페이스바는 엔터 확인이고, 이러면서 설명해주는 게 제작자 특징이랍니다. 초보 제작자. 그리고 부금이 없다는 게 특징이라는데, 부금 없으면 존나 밋밋하니까 그냥 제가 대충 틀겠습니다. 아 그래 이거야. 아, 이 노래만 들으면 뭔가 마음이 편하네. 초보 알만 둘 제작자의 특징 2. 파티원은 초기 멤버 4명이 이름, 직업, 장비 안 바뀐 상태로 존재함.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답니다. 본인이 분석하기에. 초보 알만 둘 제작자의 특징 3. 부금은 없음. 시작 초음 맵에 아무 이유 없이 텐트가 놓여 있음. 또는 이 텐트를 집이나 건물이라고 설정함. 대충 이런 식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르시스. 님 누구임? 이걸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축구로 버전에서는 여러분들이 흔히 봤을 닉네임은 그걸 겁니다. 나이프. 에릭 구해줘라 왔어. 여긴 어떻게 알고? 너랑 나는 축구로에서 제일 잘 쓰는 놈들이잖아. 예, 저런 게 랄프입니다. 아르시스가 이거 툴에서 기본 디폴트 네임이야. 제작자 수푼. 나 제작자임. 초보 알만 툴 제작자의 특징 4.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작자가 등장함. 말투도 엉망이고 억지로 키키키키를 연타해서 강조함. 이런거 제가 좀 이따가 게임 하나 보여드릴텐데 존나 개팩트입니다. 씨벌 들어간 곳이랑 나오는 곳의 위치가 완전 딴팔임. 벽이라고 막아둔 것 같은데 통과됨. 이런게 진짜 어쩔 수 없는 개팩트인게 초보 제작자분들이 저걸 신경을 잘 안써요. 초보 알만 툴 제작자의 특징. 그래픽 방향 고정을 안 시켜놔가지고 위치를 움직일 때마다 그래픽이 바뀜. 챙김없이 아무 이유 없이 죽음을 선사함. 이거 여러분들이 그닥 이거 남이야기처럼 안 들리는 게 제가 하는 게임 모두 다 그랬어. 당신은 사생활 침해죄로 체포됐다. 아씨발 뭐야! 야! 맵이 존나 큽니다. 이런 거 죄다 그러더라고. 하나를 빠질 거를 타선이 없어요. 다 그래. 존나 넓네 진짜.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 사실은 매우 절대 누구에게 들키면 안 돼. 범인은 김. 문장의 선을 안 지키고 말을 잘라먹음. 마지막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거다. 정말로 도전하겠나? 들어가겠습니다. 스위치란 넣어서 이펙트가 반복하게 함. 대충 이런 식입니다. 게임이 대충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정리가 안 된 두서없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게 초보 제작자분들 특징이다라고 여기서 이제 언급을 자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근데 그런 게임 싫어하진 않아요.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초보분들 만드는 거 보면 뭐랄까 그 약간 그 미래성이 느껴져. 이 사람이 어떤 병신 같은 걸 만들어줘서 나를 날로 처먹을 수 있게 해줄까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이거 제가 이거 끝까지 가봤었거든요. 오늘아 수고했습니다 끝 이러고 끝나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이런 초보 제작자들의 특징이 끝도 존나 허무하긴 한데 개인들게 갔는데 손가락 존나 아파. 이거 다 돌고 나서 저기 보석 가잖아? 그러면 끝! 이러고 끝나더라고. 아까 내가 해봤어 이거. 괜히 말하면서도 여러분들을 보여주고 싶어. 안 보여주고 또 끄면은 아 이 새끼 또 날라먹네 이러면서 개 병신같이 막 존나 지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거 일단 보여주러 간다. 벽돌 통과 이건 못해요. 여기서 막아놨어. 봐봐.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됐어. 노력과 고생에 비해 엔딩이 간결함. 자, 이게 초보 축구로 제작자분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대표적인 게임을 하나 가져왔어요. 예전에 하다가 때려친 거. 굉장히 좀 제게 컬처 쇼크적인 게임이었는데 이거 제가 아마 꽤 예전에 방송을 한번 해가지고 아마 봤던 분들은 있을 거야. 근데 구태여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 보면은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이거 넣는 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넣어놔서 말도 안 걸려. 침대도 뭐 침대 들어가서 자야지 이러고 끝날 게임도 있는데 이건 없어요. 너 뭐야? 딱 봐 몰라? 제작자다 이 새끼야! 아까 전에 나왔던 게임 4번 특. 뜬금없이 제작자가 등장한다. 말투 엉망이고 억지로 키키키키키를 강조함.
우와 너 현실이랑 되게 다르게 생겼다. 미친년이? 그래도 나름 캐릭터는 금발에다 이쁜 여자애를 찾네. 이제 마음에 들어? 야 이 씨발 이건 뭐야! 이름아 이 얼굴에 이름이야 이슬이가 뭐냐 이슬이가! 그거 알아? 제작자 여자야. 어쩌라고. 보통 이런 게임은 여자가 잘 안 만들잖아? 난 이해로 병말 같은 걸 즐기고 싶거든. 게다가 이 게임 오마갱방도 있어. 해서 가봤는데 오마갱방이 이 게임 중에 가장 비율이 높아요. 사실상 오마게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임이야. 근데 왠지 그런 느낌이 더 좋았습니다.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이 나중에 크게 발전하는 거예요. 원래 시작은 다 그런 법이거든. 나도 예전에 방송 처음 할 때 아프리카에서 BJ 류미란 거 야수호 방송 아까 전에 그 나오던 것도 뭐 있었지? 존나 의미 없이 맵 크다고 한 거 9번이었나? 예 이게 거기 나오던 거예요. 예 그냥 그대로야. 안녕. 안녕. 왜 제가 인사하는 거지? 안녕 고양아 널 만나면 뭘 해주니? 존나 이런 식입니다. 스크립트 그냥 막 진행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안녕? 나 방금 노래 엄청 신중하게 고른 거야. 내 캐릭터가 바뀌었어? 그냥 이 언니가 이뻐 보여서. 아 미안 방금 거 의식의 흐름이었어. 존나 진취적인 느낌이죠? 이런 분이 대성하는 겁니다. 자신이 만든 게임을 당당하게 막 아방스 이런 데 올려주시잖아. 이런 당당한 자신감이 여러분들을 크게 발전시킨 겁니다. 안녕? 나는 에겔레레 로스트라고 해. 방금 전에 의식의 이름이야. 난 항상 저 옆에 있는 초록머리랑 엮인다니까? 아 너무 짜증난다. 쟤 뭐야 난 똥꼬꼬꼬야. 편하게 똥이라고 불러. 저는 왜 머리색을 지 눈에다 사칭을 한 걸까? 너무너무 짜증난다니까. 게다가 게임이 항상 쟤가 나면 내가 나와. 아 좀 쟤랑 엮지마. 저 그러니까 내가 아마 기억하기로 무서운 게임이 여기서 얘가 타케이테 하시고 얘가 CCCCC인가? 그럴거야. 말 걸었어? 응. 이거 아까 봤는데 말을 굳이 안 걸어도 넘어가지더라고. 스크립트 안 막아놔서 그래요. 하 이쯤 내가 불언이도 질렸고 손가락도 아프기 시작한다. 이러고서 그냥 얘한테 말 걸면 지나가지더라고. 원래 말 걸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막아놨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지? 샬밀라라 샬미라 샬미라다스 콤콤님 꿈이라도 꾸셨던 겁니까? 샬미라라 샬미라다스 콤콤 나 지금까지 꿈을 꾼 건가? 엔드 의식의 흐름대로 끝난 엔딩. 제가 이거 메모장에 적어놨거든요 아까? 그대로입니다. 튜토리얼에 치고 게임의 설명은 하나함 부금 아무거나 뜬금없이 제작자가 등장함 말투 엉망이고 억지로 끼끼끼를 강조함 내려간 곳이랑 나오는 곳이 딴팔임 벽이라고 하고 벽 아님 그래픽 방향 고정 안해도 뜬금없이 죽음 맵이 너무 큼 문장에 선을 안 지킴 스위치 안 넣어서 이벤트를 반복함 노력과 고생에 비해 엔딩이 간결함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오마케방인데 여기가 제일 공들였더라고. 대충 이런게 초보 쭈꾸루 제작자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 쭈꾸루를 만드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요 제가 보다 날로 처먹을 수 있게 어서 빨리 쭈꾸루 찍어내려가주세요. 방송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 방송 보는 쭈꾸루 제작자들 빨리 가서 날먹할 거 찍어와. 제가 아마 자꾸만 쭈꾸루만 좋나 해요? 하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당연하잖아 날로 처먹기 제일 편해요 이게.